몇 달 새 퍼진 성형 대출.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유흥업소 종사자들로부터 시작된 성형 대출. 그러나 직장인 여성은 물론 대학생, 취업준비생까지 성형 대출 사기에 표적이 됐다고. 제작진은 한 성형외과의 협조를 받아 실험 카메라를 실시했다. 첫 번째 실험 도우미, 이 병원의 현직 성형 상담사. 두 번째 실험 도우미, 대출 유도할 제작진. 1차 미션, 성형 상담을 마친 실험 대상자가 자신의 신상 정보를 아무 의심 없이 제공하면 미션 성공. 실험을 위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제작진. 두 번째 실험 대상자 역시 상담이 끝난 후 바로 대출 담당자가 들어오는데, 전혀 의심하지 않는 실험 대상자. 여기 팔자 주름인데. 근데 여기는 뭐 요즘 여자분들 기본적으로 많이 하시니까 부담이 덜 되신다면은 이런 거 인적 사항만 적어주시고 은행만 적어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실험 대상자 역시 자연스럽게 신상 정보를 적어주는데. 대출 신청서란을 다 채운 실험 대상자. 두 번째 실험은 첫 번째 실험에서 성공한 실험 대상자에게 은행의 대출 완료 문자와 출금 문자를 발송한 후 그 반응을 살펴봤다. 저희 병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데거든요. 한번 밖에 나가서 그런 신작 봐. 스카프 하셨고. 네. 검정색인 거 밤색 코트. 뭐예요? 진짜예요? 나 아직 처음 보는 사람. 대박. 당황스러워 말을 잇지 못하는데 그때 들어온 제작진. 이씨 놀라셨죠? 놀라셨죠? 놀란 실험 대상자. 대출을 자체를 해주는 행위 자체는 뭐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제휴된 병원에. 그러니까 특정하게 제휴된 병원에 환자를 몰아주게 되면은 그 자체는 이제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일정하게 특정한 병원을 몰아주게 되면 거기에서는 불법적인 커미션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커미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손해가 일반 환자한테 전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